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3일 아가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기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가서를 정독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과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실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은 아름다운 실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제가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니 그렇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이 또한 향기롭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저 동행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크.